방에 있어? 나 들어가도 돼? 너 요정이 뭔지 알아? 역시 모르는구나. 혹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지? 그럼 요정이 뭐게? 요정은 나야. 도깨비는 내 한국 이름이고 요정은 외국 이름이야. 내가 요정 검색해봤거든. 서양에서 말하는 사람 모습을 하고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닌 존재래. 동양으로 바꾸면 완전 나잖아. 내가 미래의 스타인 건 알지? 버스킹 할 때 가끔 통을 앞에 두고 하거든. 어떤 사람이 뭘 넣고 갔는데 거기에 요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. 너도 볼래? 어! 보러 가다니? 역시 나는 한국 요정 도깨비고 이건 날 위한 축제 같은 게 틀림없어. 분명히 날 위한 쇼야. 완전 최고야. 아니라고? 너랑? 좋아, 정말 좋아. 진짜 멋있었어. 김소방들 정말 대단해. 난 예전에 강이 얼면 나가서 얼음 썰매 탔는데 어떻게 신발에 나를 달아 따뜻한 건물 안에서 얼음을 만들고 탈 생각을 했을까? 그럼 당연하지.
진짜 진짜 멋있었어. 저 김서방이 요정이지? 은반위의 요정이지? 나도 한국 요정 도깨비인데 김서방들이 만든 신발 썰매 타고 싶다. 우리 같이 타러 가자. 아마 오늘처럼 즐거울 거야. 어때? 같이 가자. 나 잘할 거야. 괜찮아. 나만 믿어. 내가 네 손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. 눈 감는 게 더 위험할 텐데. 나 한국 전통 요정이잖아. 은반위의 요정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. 알았어. 여기 식당 같은 건 없나? 나 배고픈 거 빼고 다 괜찮아. 나 요정이잖아. 이상은 뭐해? 감사하다고 해야 해?
너는? 그래, 좋아. 아파? 어디 다친 거 아니야? 괜찮아? 나 진짜 빨리 달려왔어. 앞으로는 여기 오면 내가 꼭 잡아줄게. 응, 네가 오고 싶으면 또 같이 오면 좋겠는데. 그럼 또 오는 걸로 약속한 거다. 나는 안 아파. 한국 전통 요정은 이런 걸로 안 아파.